wish you good luck. Thank you so much. So what's the next? I'm just gonna heading to the border. You have to be careful because it's rough rain on the way here. Right. Yeah, Joshua, check. What? Yeah, I'm gonna find some shelter to stay tonight. Oh, okay. 출발. Oh, where are you going? To the border, Norway border. To the Norway border? Oh my God, you have a lot of things. Yeah. Have you been biking from all the way from where? I start Spain. Spain? Whole European country. Oh, that sounds very, but very heavy. Yeah, it's your bicycle? Yeah, my bicycle. Okay, you have tent too then? Or? Yeah, tent, camping stuff here. Oh, so you will continue to Norway then? Yeah. So how far will it be today? Maybe 80 miles or K? K kilometer. K, okay, yeah, that's not too bad. Yeah. Yeah. And this is, you have like some gear anyway, yeah. Oh, this is only two in the front? Three. Three, okay. Yeah, I have a three. Yeah, and then like eight or nine. Yeah. So, three and a ten. Mm. So lots of gear. Yeah, 30, okay.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Sweden, but I live in Stockholm. Ah, Stockholm. Yeah. Yeah, I came from Stockholm too. Oh, you did? Yeah. You biked here? Yeah. I took the bus. But we are renting bikes and we will bike today. We are a small group of people. But weather is not good. Yeah, it's not good. But you know, when you book, you never know. Yeah, we never know. No, yeah, we had to go. Yeah, we have to go. It's not that bad.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then? I'm from Korea. Oh, you live there? Yeah, I brought everything from Korea. Like this? Yeah. Nice to meet you. Very nice. Yeah. And good luck. Yeah, thank you so much. Yeah. Have a good day and have a good journey today. Yeah, yeah. Same to you. Yeah. Bye-bye. 가보자, 가보자. 사실 오늘도 최단거리로 메인도로를 타면 70km 언저리만에 도착할 수 있는 쉘터가 있는데 전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차가 너무 빨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비가 조금씩 굵어지긴 하네요. 쉘터 찾아서 쉘터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바로 마무리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을 그리면서 비를 뚫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쪽은 비포장이 아니라 아스팔트가 엄청 잘 깔려있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수월하겠다. 길 보니까 와, 여기도 호수가 엄청 크다. 비가 별로 안 와요. 날리고 있긴 한데 뭐 이 정도야. 지금 계속 맞으면서 달려와가지고 안 오는 수준이지. 이 정도면 그냥 그날 상황에 맞춰 해결해 나가면서 달려야 돼요. 진짜 이제 동유럽 느낌 난다. 와, 진짜 느낌이 달라지는데? 완전 다르네. 노르웨이가 가까워지니까 스코틀랜드 분위기가 훨씬 나네.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
차라리 비가 올 거면 좀 많이 쏟아지지. 이게 뭐야, 비 오지도 않고 깔짝깔짝. 확실히 풍경이 더 다이나믹해지긴 했네요. 오늘 왜 이렇게 라이딩이 쉽게 느껴지지? 아르비카 저쪽 마을 외곽에 쉘터가 하나 있는데 벌써 60km를 탔습니다. 어제는 왠진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이상하네. 확실히 이게 도로 상태에 따라 지치는 정도가 달라지긴 하고 어제는 복장이 꽤 많았어요. 조금 더 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르비카 저 도시가 18km 남았으니까 저 도시 들어가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느낌 나죠? 오랜만이네 이런 거. 아우 이제 좀 비가 오네. 아 저 앞서 화물차는 너무 따뜻해서 온다. 일단 아르비카 들어와서 센터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가 또 많이 오네. 그래 이렇게 쏟아져야지. 오는 듯 마는 듯 쏟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쏟아지는 게 나아요. 저도 커피 한잔 할까요? 가까운 쉘터가 6.6km. 그냥 그냥 보급하고 오늘 쉘터 가서 마무리합시다. 우리에서 타지 말고 80km씩 타고 오슬로 내일 모레 이틀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피칸 브레드 맛있다. 와 모기가 너무 많다 여기. 여기 맞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쉘터가 조금 작고 모기가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안쪽에다가 텐트를 펼쳐서 오늘은 안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제 마이씨 집에 초대받았을 때 마이씨가 신라면 그리고 우동사리면 이것도 주셔가지고 신라면 이거 먹고 우동사리 넣어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계란도 아까 사왔습니다. 텐트 안에서 끓여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모기가 많아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맞다, 오늘은 86km 탔습니다. 저 이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로 들어가야 돼서 숙박비를 확인해 보는데 와 노르웨이가 어마무시하게 비싸. 스웨덴 물가는 약간에 노르웨이 호스텔이 무슨 60, 70유로씩 해요. 호스텔 1박에 10만원이야. 원래 웜샤워를 영국 때 쓰고 안 썼었는데 웜샤워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싼 호스텔 숙소가 한 45유로. 45유로면 얼마냐? 7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게 이제 막 거의 뭐 10만원, 11만원 이 정도 합니다. 1인실 개인방은 기본 저렴한 게 20만원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1인실 쓰려면. 눈 뜨니까 8시 50분이네요. 오늘도 역시나 비가 옵니다. 아침만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 계란 4개 구웠어요.
어제보다 날씨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젖었지만 어차피 신발도 다 젖었어. 젖은 거 신는 게 나아. 가방에서 마른 양말 꺼내 신는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출발해서 한 30분 타면 양말 다 젖어요. 마르질 않거든요, 어제부터. 습도가 높아서 비가 안 멈추니까 익숙합니다. 이 정도 뭐 스코틀랜드 때 경험했는데. 텐트 안 젖고 잘 자가지고 좋긴 했는데 정 작고 낮습니다. 이때까지 갔던 곳 중에서 모기가 제일 많네요. 어제 헌혈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면서. 아, 온몸이 간지럽네. 안 그래도 간지러워 죽겠는데 지금 목까지 울리니까. 숙소에서 나온 지 딱 하루 만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 안돼. 아, 내 물. 여기 내려왔던 길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이 숲부터 빠져나가자. 목이 장난 아니야. 여기 돌 보이시죠? 어제 여기서 돌에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졌거든요. 자, 현타 시겨왔어. 오케이. 목이야, 너무 많다. 빨리 나가자. 천천히, 천천히. 이거 타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브리핑 할게요. 이마에도 뜯긴 것 같은데. 아우, 간지러워. 지금 현 위치에서 노르웨이 국경까지는 40km 정도 남았습니다. 수도 오슬로까지는 146km 남았는데 오늘 안에 절대 못 가는 게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오르막이 많아요. 그리고 146km를 타기가 싫습니다. 일단 오늘 멈춰야 될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국경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국경으로 달릴게요. 기차선이 바로 호수 옆으로 깔려 있네요. 와, 야, 진짜 길 깔끔하게 낙타등이다. 와, 도로가 씨 재밌게 해놨네. 이제 이 도로 타고 계속 쭉 앞으로 가면 국경이 나옵니다. 14km 남은 도시가 아마도 국경 도시인 것 같아요.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이틀 내리 먹구름 속에서 달리다가 3일 만에 푸른 하늘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 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고 오늘 저녁부터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늘 이제 비 안 올라간가 보다. 날씨 너무 좋네. 여기에 대형 슈퍼마켓이 엄청 몰려있구나. 노르웨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웨덴으로 와서 물품이나 뭐 초콜릿, 과자 이런 걸 많이 산대요. 참 웃기죠? 저희는 스웨덴도 비싸가지고 막 턱턱 막히는데 숨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스웨덴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면 얼마나 비싼 거야? 참, 저는 뭐 딱히 살 건 없으니까. 찰로텐버그? 칼로텐버그? 이쪽이 이제 스웨덴 마지막 도시인 것 같아요, 저에겐. 국경 전에 마을이 하나 더 있구나. 저 메인도로 타기 싫어서 등산로로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 메인도로가 차가 많네요.
스웨덴은 확실히 스톡홀름 벗어나서 중반부터는 이런 숲길,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숲길의 땅이 진흙이 아니라 단단한 땅이라서 라이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긴 하네요. 여기는 자전거를 나밖에 안 타. 아무도 없어. 제가 이쪽 국경으로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 있긴 한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소나기네요. 국경 500m 남았다. 여기가 국경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노르웨이로 들어왔습니다. 캠핑장이 있네, 바로 앞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띠용. 여기가 딱 국경 사이에 건물이 만들어져 있나 봐요. 맞네요. 여기 이 선이 국경입니다. 이쪽 스웨덴? 노르웨이. 근데 뭐 따로 표시는 안 해놨구나. 오, 이 정 가운데네 딱. 제가 지도 보면서 국경 어디로 넘을지 체크하다가 우연하게 찾아낸 곳인데, 저기 보시면 한국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국이랑 노르웨이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여기에 평화의 종이 설치됐는지 찾아봤더니, 노르웨이도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그 의료와 의료시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의 종, 한국의 종탑이 2014년 8월 16일에 설치됐네요. 아, 이게 세 개의 종탑이 설치되어 있나봐요. 두 번째 종탑은 오슬로에 있고, 세 번째 종, 한국의 비무장지대 접경에 위치한 화천 세계 평화종 공원의 종탑. 이거를 보고 싶어서 억지로 이 국경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딱 국경 넘고 노르웨이 들어오니까 날씨가 싹 풀리네요. 노르웨이는 34번째 국가입니다. 이제 두 개 국가밖에 남지 않았어요. 35번째 나라는 덴마크고, 36번째 나라는 제 마지막 목적지 체코입니다. 노르웨이. 34번째 국가 노르웨이 라이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라이딩 하는 동안은 그 쉘터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알아가지고 조금 편하게 장소를 찾았었는데, 노르웨이는 그 쉘터 같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정보가 없어서 아마도 오늘 가다가 어느 정도 적당선 타고 멈출 때는 한번 저 혼자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노르웨이 속도 표지판 저기 있습니다. 핀란드 들어갈 때랑 스웨덴 들어갈 때는 둘 다 페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저 이정표에서 사진 찍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맛이지. 드디어 노르웨이 왔습니다. 얼마나 걸린가. 노르웨이에서 라이딩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저 자전거 타고 달린 지 16개월 반 만에 노르웨이 들어왔습니다.
실험가. 지금 몸이고 자전거 장비고 자전거고 난장판이라서 한번 정비를 하긴 해야 돼요. 오슬로 수도 잠깐 머물면서 편집하고 좀 치우고 씻고 해야 되는데 아 숙박이 너무 비싸. 예약할 엄두가 안 나서 어제 안 했습니다. 네,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웜샤워를 거의 1년 만에 켜가지고 연락을 취해 봤는데 역시나 연락이 없어요. 한 분 연락 오셨는데 일요일 날 가능하대요. 저는 내일 목요일 날 들어가는데 아마 그리고 오슬로 빠져나가서 노르웨이 라이딩 하는 동안은 숙박을 들어갈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또 모르죠. 오늘 최대한 많이 밟아놔야 됩니다. 오늘 밟아놔야지 내일 오슬로로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돼요. 지금 이제 44km 탔거든요. 최소 80km 이상은 타야 됩니다. 오슬로 93. 와, 날씨 너무 화창해졌네. 이야. 허하. 여기 모임. 와. 이거 봐요. 뭐야, 갑자기 포장이네? 띠용? 여기 올라가면 위에 조그만 호수가 또 있어요. 그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르막이 많아졌다. 노르웨이 들어오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량이 많아졌어요. 이쪽 진짜 좋다. 차도 없고. 오, 이 언덕 조금 길었다. 오르막이 한 3km는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오르막 타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슬로바키아 내륙 가로질러서 폴란드 넘어갈 때 긴 오르막 타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3km 이상 되는 긴 오르막을 탄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타네. 어? 이쪽 근방에 호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뭐가 있네? 여기로 가볼까? 여기 뭐 트레킹 코스인가?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나 봐. 잠겨 있네. 이제 슬슬 멈춰야 되는데 벌써 6시입니다. 여기? 여기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고 여기 비포장도로가 열리니까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막혀 있나? 비 조금만 많이 오면 다 넘치겠다. 이쪽 위로. 이래서 여기 도로가 잠겼구나. 고민되네. Hello, hello. Yeah, I'm looking for a site for camping. Is there? Very good place there. It's a very good place there. Over there. I'm from South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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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there. Yeah. That's a very nice place. Okay. Yeah. Then only one thing is cross the water. But you, on your bicycle, you can cross it.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Oh. 저기 안쪽에 있대요. 아 모르겠다. 도킹해 그냥. 오케이. 다행이다. 저분은 어디서 오신 거지?
이 호수가 오르막 위에 있는 엄청 조그만 호수거든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찍고 온 호수인데 여기 캠핑 사이트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이 좋구만. 저기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와, 운 좋네. 저 위로만 올라가면 텐트 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자가 만들어져 있구나. 와, 명당을 또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딱 85km 탔습니다. 노르웨이 첫 라이딩 여기서 끝. 물의 거울이죠. 짜잔. 라면이 왜 무한증식되냐고요? 이 라면은 칼스타드 호스텔에서 하루 묵었잖아요. 거기 주방에서 신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저녁 먹었었는데 신라면 보고 그 스웨덴 분이 자기도 한국 라면 있다면서 이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는 불닭에 밥에 스팸. 핵불닭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냄새부터 너무 매운데? 스팸 개 존맛이다. 와, 엄청 매운데? 와. 독버섯이겠죠? 버섯이 너무 화려하다. 스톡홀름부터 안 쉬고 달린 지 오늘이 7일 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들어가요. 오슬로까지는 지도상으로 63km 남았다고 뜨네요. 숙소가 너무 비싸긴 하지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숙소 예약했는데 20만원 냈어요. 3일에 20만원이야. 호스텔 도미토리 숙소가. 얼른 들어가서 샤워 훅 하고 쉬겠습니다. 오슬로는 3일 있는 동안 둘러보는 걸로 할게요. 정말 편하게 푹 자고 조금 느지막이 출발합니다. 11시 넘었어요. 11시 5분. 여기 물이 없어졌다. 어제 오르막을 많이 타놔서 오늘은 내리막이 더 많습니다. 오슬로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해발 0m까지 해발이 쭉 다시 떨어졌다가 오슬로 다음부터 내륙 가로지르는 라이딩 시작할 때 해발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마도 1000m 이상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풍경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지금 몸은 피곤하고 몸 상태는 안 좋지만 노르웨이 풍경이 너무도 기대된다. 이쪽 숲길 진짜 잘 돼 있는데 엄청 조용하네. 깔끔하죠? 오! 뭐야? 오! 이런 내리막 오랜만이네. 어제 많이 올라와놔서 그렇구나. 쭉 내려가네요. 와, 확실히 산이 생겼어. 와, 길 봐요. 노르웨이도 세븐일레븐이 있네요. 목말라. 여기 뭐야? 하늘 너무 예쁘죠?
딱 30km 정도 남았네요. 절반 왔습니다. 절반. 여기가 펫순드, 펫순드라는 도시예요. 아휴, 왜 이렇게 안 굴러가나 했더니 오르막이잖아. 펫순드 그 도시부터 오슬로까지 쭉 연결돼 있나 보다.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네요. 이쪽은 드디어. 오슬로? 이쪽부터 오슬로인가 봐요. 아직 10km는 넘게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쭉 깔리나 보다. 센터까지. 좋네요. 완전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인다, 저기 바다.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와, 오슬로 들어가기 빡세네. 오르막 장난 아닙니다. 이거 봐요. 와. 오슬로 센터입니다. 저기가 완전 만이네요, 만.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데. 멋있네요. 오늘 늦게 출발해가지고 벌써 4시입니다 저는 한 3시쯤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많이 늦어졌네. 노르웨이 오슬로 오슬로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도착했다. 제 숙소는 시내에서 한 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는 무슨 아파트먼트? 호스텔 같은 숙소인데 좋은 점이 바로 밑에 마트가 붙어있네요. 34번째 국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오늘은 여기까지 66km 탔어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늘 오슬로 이틀차인데 오슬로 시내 간단하게 둘러만 보고 내일 하루는 조금 푹 쉬겠습니다. 와, 날씨 역대급인데 오늘? 아니 그냥 뭐야 이 강둑이 건물 벽이네. 건물 벽에 그냥 붙어서 흐르네. 뭔가 엄청 모던하다. 현대적이에요. 여기가 메인 중심가 거리인가 봐요. 그 유럽 올드타운의 느낌은 많이 없네 오슬로가. 여기 시내 중심가 구경하면서 쭉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다 보러 가야죠. 여기가 오슬로 성당이네요. 이게 시내 쪽에 도로가 엄청 좁네. 다 트램길로 만들어져 있네요. 진짜 현대적이다. 항만입니다. 여기 항구.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네요. 오늘 여기서 사실 덴마크 가려면 배 타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르웨이를 못 보잖아요. 근데 언덕으로 기지등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신기하게잖아. 좀 천장 지붕 같아. 지붕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요. 오페라하우스 건물 윗부분을 이렇게 전망대처럼 만들어버렸네. 와, 이게 건물이 흰색이라 햇빛이 반사돼서 너무 눈부셔.
해안가 따라서 라이딩을 이제 좀 해볼게요. 여기가 요새네. 와. 와. 여기 요새를 들어가 볼게요. 저거 배봐봐요. 역시 바이킹의 나라인가? 중심 번화가보다는 해안가 쪽이 볼 게 많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있나? 입장료들이 다 없네. 솔직히 오슬로 그냥 큰 현대적인 대도시일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여기는 오슬로 시청 건물입니다. 여기가 뭔가 그러니까 시청 광장 같은 느낌이네. 와, 박물관인가 봐. 박물관이 아니라 대학교인데 이거? 대학교 건물 개멋있네. 여기는 오슬로 로얄 팰리스입니다. 근위병 교대한다. 아닌가? 진짜 힘들겠다.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왕복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 아니네. 무한반복이 아니구나. 멈춰서 당황했네. 오슬로 시내 둘러보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소 위에 테라스가 있었어요. 전혀 몰랐네. 와, 여기서 다 보이잖아. 에이, 스페인에서 온 루카입니다. It's nice, yeah. Yeah. You, every time you do the yoga? No, not every time. That's something I have started to do since some weeks ago. So now I'm trying to do every morning. Like a meditation. Like a meditation. Yeah. And the ferry also like crazy expensive, yeah, yeah, more than 100 euro. So I think I will have to do hitchhiking. Yeah, yeah, you should try. That's warming up. It is warming up. That's warming up. That will be the main exercise, and it's done two more times. Yeah. Wow, this is so hard. But it's good, like stretch. Yeah. Namaste. Namaste. I'll be trained. This is my backpack. Oh, it's too much. It's big. Yeah. How heavy? Oh, it's heavy. It's not that heavy. I think this amount is 13, yeah, like 15. I think so, 15. Yeah, it's quite be, heavy. It should be 10, but it's 15. I wish you the best in your path, man. Thank you, thank you. Enjoy your journey during the 8 days in Norway. Yeah, I hope you get a hitchhike today. Yeah, I hope so too. Yeah.